네, 오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상승을 예상하는 전문가는 없고요. 보합이 3명, 하락이 2명입니다. 먼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서전 기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역시 보합장 예상하며 한글과 컴퓨터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한신기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파마리서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테마의 현상철 이사 하락장 예상하면서 에이텍 모빌리티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 나도 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호석 차장님, 자, 사흘째 하락세인데 호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시장만 보더라도 긴축 부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우위 시장 흐름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시장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반도체 업종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뭐 두드러지는 업종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조금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만약에 이 주도주가 주도업종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반도체 우위 시장이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반도체가 수급 블랙홀로 작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반도체 업종이 아니라고 하면 시장에서 조금 체크를 해볼 포인트들이 좀 다른 것들도 있긴 한데요. 우선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로봇 투자가 조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삼성전자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관련돼 있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로봇 업종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 네이버에 이제 하이퍼클로버 X를 도입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내용뿐만 아니라 결국 시장이 AI에 대해서 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와 관련된 모멘텀이 나올 경우에 AI 관련주들이 반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 결국은 그 신한울 원전 2호기 운영 허가가 나왔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정부 주도 이제 SMR 그 지원 정책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상승을 한번 했었고요. 그 이후에 빠르게 좀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신한울 원전 2호기 운영 허가라든지 원전 관련한 이제 모멘텀들이 나온다는 것은 다시 한번 더 원전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계기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이제 중국 정부에서 비료 원료인 요소 수출 중단 지시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비료의 원료인 요소가 이제 수출이 중단이 되면 요소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요소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비료를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도 상승하겠지만 오히려 이제 판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판가를 올릴 수 있는 좋은 이제 호재가 되기 때문에 비료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좀 판단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가 또 새로운 기사가 이 반박 기사가 있었거든요. 정부에서 확인된 바 없다라는 이제 기사가 또 있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그리고 비료 원전 관련주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본부장님. 자, 이직을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약세장이 이어지면서 지금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단이 굉장히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도 어느 정도 부담이 되고 있고 유가도 계속해서 올라갔었던 상황이죠. 새벽에 어느 정도 밀림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만한 명분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에 굉장히 많은 테마성 종목들이 선순환을 보여줬었는데 9월 달 같은 경우도 지금 며칠 지나진 않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종목들이 선순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매매를 해야지 그래도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투자자분들께서도 너무 장기간으로 처음부터 공략을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웬만하면 좀 짧게 보시는 매매 그런 패턴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대응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사장님.
네, 서전기전입니다. 그 서전기전은 그 전력 배분용 배전반을 만드는 업체고요. 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신한울 원전 2호기 운영 허가가 나오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때 같이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앞서서는 이제 SMR과 관련한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이제 반영이 되었던 사례도 가지고 있었고요. 또 SMR 이슈로 이제 시세가 상승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 진입해 있다라는 점도 뭐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서전 기전 오늘 관심 정보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재기 본부장님. 네, 저는 오늘 한글과 컴퓨터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 AI 쪽과 엮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슷한 사업에 있었던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부각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한컴 독스 AI라고 해서 10월 달까지 사전 등록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그 추이가 괜찮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중에서 한컴 라이프케어라든지 방산 쪽에서 성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한컴 라이프케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컴 케어링크라고 해서 AI 의료기기 쪽으로도 엮일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처럼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올 만한 업종들보다는 조금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매매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접근해서 탄력적인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쪽에 관심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여러 업종들을 여러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주가의 반등 정도가 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너무 공격적이진 않더라도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어느 정도 맞춰가는 형태의 매매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AI와 관련해서 한국과 컴퓨터 분석을 해주셨는데 본격적인 우상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가격 전략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같은 경우는 현재 14,800원대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약 17,000원 선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4,000원 선으로 좀 타이트하게 설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과 컴퓨터 목표가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